사람들은 막 혼나뜨리기가 안 돼. 이야, 한 15마리. 15마리. 자. 자, 반갑습니다. 서민낚시입니다. 자, 여기는 거제도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꼬등어 낚시. 와, 꼬등어 막 연신 올라옵니다. 근데 여기 밑밥 잘못 치면 여기는 망상어 때문에 좀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예 밑밥을 안 치고 미끼만 좀 좋은 걸 갖다가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일단 테스트로 저도 한 마리 잡아봤는데 어우, 씨알이 괜찮습니다. 자, 여기는 거제도 고현에 있는 삼성 호텔 바로 앞에 있는 포인트입니다. 이 고현에 사시는 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낚시를 많이 하시죠. 자, 이 포인트 오늘 고등어 낚시 한번 해봅시다. 자, 서민 낚시 시작합니다. 뭐 중요한 건 오늘 미끼를 미끼를 안 사와가지고 이거 미끼가 없습니다. 밑밥 하려고 말아놓은 지금 크릴 그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. 자, 뭐 운 좋으면 잡힐 거고,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보다 저 앞쪽 저기가 진짜 잘 나오네요. 그렇게 멀리 치지 않아도 저쪽은 고기들이 딱 받치는가 봐요. 저쪽은 물론 뭐 꼬등어가 가만히 있으면 뭐 죽어버리니까 움직이긴 하겠지만 저쪽이 지금 잘 나오네요. 야, 자, 어떤 분은 1.5m, 어떤 분은 3m,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자기한테 맞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자기 채비에 맞는. 지금 날씨가 한동안 안 좋아가지고 이 고기 손맛을 못 봤어요. 낚시도 못했고, 그래서 오늘 딱 다섯 마리만 잡아보고 갑시다. 여기는 평일날 이렇게 아침에 오면 뭐 계속 잘 나옵니다. 그냥 지형 자체가 그래요. 지형이 이렇습니다. 이렇게 이래. 그래. 와, 빠져붙나. 한 마리 잡으셨네, 한 마리. 옆에서 한번 해보세요. 그래요? 어. 수심 얼마 줬는데요? 한 2m 넘겠네? 한 2m 되겠네요? 자, 현재 수심 한 2.5m에서 3m 가까이. 조금 장타를 쳐야 될 것 같아요. 좀 장타를 쳐야지 꼬등어가 조금 될 것 같고, 여기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앞쪽에 망상어가 지금 너무 많아요. 그리고 막대찌 사용하시거나 안 그러면 구멍찌 조금 고부력 사용하십시오. 그게 어이구, 야, 입질은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, 와, 이 참 지금도 가간다. 와, 근데 없어. 와, 참 죽겠네. 어이구. 어, 잡았습니까? 오, 야, 내보다 낫다. 잠깐만요. 다섯 마리요? 야, 씨알 봐라. 야, 요거는 볼락 한 10호? 12? 볼락바늘이죠. 한 10호 정도, 9호나 10호 되겠네. 9호예요.
와, 그렇네요. 와, 씨알 봐라. 좋다. 씨알, 씨알, 씨알. 나는 꼬등어. 자, 가죠. 아, 또 나쁘네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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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와, 없나? 와, 사람 죽겠대. 와, 사람 죽겠다. 사장님, 밤에도 잘 나옵니까? 초저녁이에요. 아, 아, 전갱이가 잘 나와요? 오, 왔습니까? 와, 잘 잡으신다. 아, 옷이 잘 안 되네요. 예, 안 그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예. 야. 아니, 나도 한 마리 잡아봐야 되는데. 물었습니까? 꼬등어가요? 뭔 꼬등어가 그래 문어? 야, 사장님 참, 와, 미치겠다. 잠깐만요. 고등어 그냥 방방 차고 들어갔는데 여기 고등어 안 그런다니까요. 그렇네요. 그리고 쓱 가지고 들어갈 때 그냥 놔둬야 되네. 제가 지금 몇 번을 지금 흐챔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팍팍 째는 그게 지금 못 느끼겠어요. 그냥 쑥 들어가는데 챔질하면 다 빠져버리고 쑥 들어갈 때 챔질하면 다 빠져버리고. 잠깐만요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어우, 사이즈도 나쁘지 않은데. 우와. 아니, 여기 지금 뭐 메가리가 이렇게 메가리가 올라온다. 딱 한 뼘. 아, 왔다. 와, 사람 죽겠다. 우와, 진짜 사람 죽겠다. 사람 죽겠어. 정말 이번에는 기다렸습니다. 진짜 한 마리. 그래도 정말 여기 고등어, 여러분들 고등어 뭐 그 까이끗 하고 오다가 제 걸 납니다. 오늘 저도 여기서 낚시를 처음 해보는데 입질이 정말 약아요. 씨알이 작은 것도 아닌데 쑥 가지고 갈 때 기다리셔야 돼. 참질하면 다 빠져버려. 그냥 쑥 가져가면 가져가게 놔뒀다가 딱 몇 초 기다렸다가 한 1, 2초 기다렸다가 챔질. 그게 맞을 것 같아. 쑥 까간다고 챔질 헛방. 쑥 까갈 때 챔질 헛방. 그 저처럼 구멍지 서시는 분들은 조금 유의하시고 막대지 한번 써보세요. 그리고 바늘은 후킹력이 좋은 거, 볼락 바늘 같은 거. 아, 볼락바늘 9호나 10호 정도. 자, 그런 거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야, 자, 딱 한 마리만 더 잡고 갑시다. 옆에 어르신이 지금 한 3마리나 잡아주셔가지고. 아, 저는 뭐 많이 잡는 거 보여드리는 거 아니니까 뭐 30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그냥 딱 나오는 거. 자, 그런 즐거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또 왔습니까? 또 잡으셨, 또 잡았어요? 와, 어르신 진짜 잘 잡는다. 아이고. 와, 어르신 문제 잡았다. 잡은 거 맞지요? 아. 와, 마지막 한 마리는 마지막 한 마리는 내가 먼저 잡아야 되는데.
어. 내 것도 입질 않는데. 잠깐만요. 으걸걸걸걸. 야, 볼락 바늘. 다섯 마리 왜가리 한 마리 잡았다. 자, 오늘 엔딩 합시다. 내일 엄청 춥다는데, 영하 6도 막 이렇다는데 할 수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철수하겠습니다. 아, 내일 여건이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. 꼬등어 잡으러. 억울해가지고 내일은 10마리만 잡고 가고. 자, 오늘 섬유낚시 여기서 마칩시다.